자, 그 다음에 이때 또 요거에 서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PI를 이어주고 이렇게 뭐가 빠지냐면 OH-가 빠져나가요. 그러면 요것을 요 PI가 요거에 합쳐져야 되잖아요. 알죠? 네, ADP가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이게 전부 다 단백질. 이 단백질이 어디서 왔는가 그거요. 이 단백질 중에, 자, 이 숫자를 기억해 놓으세요. 여기에 7개, 여기에 3개, 여기에 0. 요거 1개. 네, 지금 요거에 3개, 요거에 2개. 자, 그럼 몇 개죠? 자,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.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다시, 요거 7개 단백질, 요 2번 세트에 1개, 2번에 0요. 그 다음 4번 단백질에, 요게 시토크롬 산화요소입니다. 요거에 3개 단백질, 요거에 2개의 단백질 하면 13개죠.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게놈이 만드는 단백질의 개수는 13개라는 근데, 자, 그러면 자, 이제 내가 이거 일부 적어준 거죠. 이거는 몇 개요? 이거 갖고 있는 게 몇 개? 200개 수준이잖아요. 예. 네, 거의 300개 수준을 갖고 있는데,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인데, 얘는 바이러스인데도 이 정도 갖고 있는데, 그러면 적어도 한 1000개 오답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왜 13개밖에 없느냐, 이거요. 바로 무슨 사건이 나면, 여기에 게놈이 있어요, 이거. 미토콘드리아 게놈,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데, 미토콘드리아 게놈은, 서큘라 더블 스트랜드요. 따라 서큘라 더블 스트랜드. 이 게놈인데, 이 게놈의 90% 이상을 잘라갖고, 지금 바로 이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. 요거 넣어줘 버린 거예요. 이해하셨나요? 내가 거의 한 뭐 10년 전부터 이걸 강조를 했는데, 미토콘드리아 가장 섬찟한 건 뭐냐면, 미토콘드리아 게놈이 유전자 만드는, 그 유전자는 몇 개냐면요. 유전자는 37개입니다. 요 뒤에 설명드릴게요. 유전자 37개에서 단백질은 몇 개 나오느냐 하면 딱 13종류 단백질을 만들어요. 그 13종류 단백질은 다른 데 아무데 안 써요. 딱 어디 쓰느냐 하면 요 초록색으로 된 요것 중에 1번, 3번, 4번, 그 다음에 ATP 합성가수만 써요. 그리고 요거는 들은, 요거 갖고만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. 너무나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. 사실은 요 다른 걸 쓰고 있어요. 요거다가, 까만 색깔로 이건 바하고, 이거는 37개, 35개, 뭐, 종마다 다른데, 대략 35개. 네, 좋습니다. 요 2번이 10개. 아,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러니까 지금 요 써놨는 요 숫자 있잖아. 30개, 10개. 또 하나가 마지막이 뭐더라? 아, 요거는, 갑자기. 요 숫자만큼 수십 개의 다른 단백질이 필요해요. 간단히 얘기하면. 그 단백질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, 이 핵에 있는 DNA에서 와요. 그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의 독립성을 포기한 거예요. 박테리아는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. 예. 수천 개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. 근데 요는 13개의 단백질밖에 못 만들어요. 원래 능력은, 더 됐어요. 그래서 이쪽에 게놈이 자 요거 더블 스트랜드 DNA가 요거 이렇게 있어요. 박테리아 DNA가 이렇게 있어요. 아니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는데 이거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6,596개 BP로 되어 있어요.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어요. 자 그럼 요건 얼마예요? 어느 게 커요? 이게 10배 이상 크잖아. 됐죠?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바이러스 수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인간 DNA가 저렇게 적었냐 말이야.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90% 이상을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. 됐죠? 진짜 섬찟한 이야기예요.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.